이련 스님이 35년간 주석했고 삼국유사 찬술에 토대를 마련한 대구 대견사가 지난 16일 제9회 정성천황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. 산신제는 부처님 전에 예와 정성을 다해 삼배를 올리고 정성천황의 존의를 산신각으로 이운한 뒤 대견사 108순례단 소임자 임명, 법화경 상권 독송, 비파 앙상불 음성공양, 만발공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대견사 회주 성문스님은 묘법 연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정신을 바탕으로 이 땅에 묘법 연화경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대견사는 조선 중종 때 편찬한 신증 동국 여지 승람과 정조 때 편찬한 여지 도서에 전해지는 정성천황 산신제를 주지 법희 스님이 새롭게 구성해 2016년부터 재현하고 있습니다.